박태환이 산다라밤과 놀이동산에서 행복한 하루를 보낸다. 3일 밤 9시 10분 방송하는 채널A 요즘 남자 라이프 신랑수업 이하 신랑수업 62회에서는 박태환이 과거 이상형으로 꼽았던 산다라밤을 만나 놀이동산을 방문하는 모습이 펼쳐진다. 앞서 박태환은 과거 자신이 출연한 방송에 게스트로 함께해준 산다라밤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13년 만에 산다라밤에게 만남을 청했다. 오랜만에 재회한 두 사람은 산다라밤의 취향을 저격하는 편집숍에서 만나 쇼핑을 즐겼다. 이후 평소 가고 싶던 곳이라는 산다라밤의 버킷리스트를 반영해 놀이동산으로 향했다. 이날 놀이동산 나들이에 나선 박태환은 저도 가기 힘들어서 가본 적이 없는데 가고 싶었던 곳이라며 기쁨을 표출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머리에 펭귄, 병아리 머리띠를 씌워주며 연식 미소 짓는다다. 스튜디오에서 이를 지켜보던 신랑즈 이규환은 관자놀이 꽉 조여져라 며 귀엽게 질투에 폭소를 안긴다. 머리띠를 정답게 나눠 쓴 두 사람은 펭귄 수족관에 들른다. 박태환은 펭귄이 산다라밤의 곁을 떠나지 않자 얘도 누나 좋아하나 보네 물결표 라며 달콤 과다 멘트를 투하한다. 박태환은 이 같은 자신의 모습을 스튜디오에서 모니터하던 중 양귀가 빨개져 당황한다. 스튜디오 출연진은 진실의 빨간 귀 라며 격하게 환호한다. 산다라밤은 내가 제일 하이라이트로 생각하는 것 이라며 박태환을 롤러코스터로 데려간다. 이어 산다라밤은 사진 찍는 구간에서 하트 포즈를 하자 며 커플 하트 미션을 제안한다. 박태환은 이런 건 그냥 하지 물결표 라며 허세를 피웠다. 하지만 잠시 후 롤러코스터에서 반전 모습을 보여 저게 뭐야 물결표 라는 스튜디오 출연진의 야유를 자아낸다. 과연 박태환이 산다라밤이 원하는 미션을 해내서 은혜를 제대로 갚을 수 있을지 궁금증이 커진다.